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로스텍 502 네,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설치를 해야지만 네, 그게 뭔가 원활하게 할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게이밍 소프트웨어, 게임 소프트웨어 어떤 게 똑같은 건가? 비틀 것도 안 받으면 되겠죠? 밑에 거나 위에 거나 둘다 똑같은 것 같긴 한데. 설치가 다 됐네요. 받아봅시다. 설치가 된 건가? 됐다. 다음. 게임의 조명으로 높은 반응성으로 더욱 똑똑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오버울프는 또 뭐지? 별로인 것 같아요. 일단 알아야지 뭔가를 쓰던 말던 할 텐데. 설치를 할걸 그랬나, 그냥? 다른 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그냥 오버월프. 바로 뜨네요. 네, 별로인 것 같아요. 설치를 안 하기 잘한 것 같아요. 설치 안 하기 잘하는 것 같아요, 왠지. 딱히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시작. 마침. 됐다. 마우스에 저장된 프로필을 정리하십시오. 잠시만요. 총 버튼이 그러면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10개. 10개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프로필 전환. 먼저 스크롤. 디피 아래로. 디피 전환. 그래도 어렵다. 아래로 위로. 전환. 지금 DP가 몇이지? 아, 너무 높다. DP 한500 정도면 되는데. 편집. 키 입력. 마우스 기능. 왼쪽, 오른쪽, 가운데. 앞으로, 뒤로, 왼쪽 스크롤. DP 아래로, 위로, 순환. 기본값. G-Shift가 뭐지? 업데이트 허용 맞다 이거 끊어버리면 업데이트를 어떻게 해? 닫기 됐다. 프로필 전환 솔직히 지금도 좀 많이 낮은데 이 정도면 충분하고 그 마우스패드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냥 튜닝 안 됨. 해볼게요 한번.
뭐지? 되게 특이하다. 이상한 거 진짜 많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저렇게 하면 이걸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움직이고 마우스 보이고 별로인 것 같아. 이걸로 적용을 할게요, 그냥.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딱히 뭔가를 더 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게 DP 전환이구나. 위로 아래로. 일단 이것도 먼저 설정을 해놓고, 이 부분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참 좋을까? 이쪽을 편집 키 입력 T 일단 시즈로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F 말고 편집 일단 V니까 V로 하고, 다른 거는 매크로도 있긴 한데, 근데 G쉬프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G쉬프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위아래는 별로 안쓸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편집 G쉬프트가 뭐죠? 일단 G쉬프트가 뭔지 모르겠네. 편집. 프로필 전환. 프로필 1, 프로필 2, 프로필 3. 괜찮네요. 괜찮네요. 이게 프로필 변환할 때마다 이것도 불빛도 변하네요. 프로필 전환을 저기 위에다 두고, 앞쪽 위에 있는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프로필 전환이니까 뒤쪽에 있는 거는 알겠는데, 디피 아래로 6400은 너무 높고, 5000도 너무 높은데, 나한테는. 이게 V였지. V, T, T. 가운데 스크롤, 왼쪽 스크롤, 왼쪽 클릭, 왼쪽 클릭. 가운데 클릭, 왼쪽 스크롤. 이렇게 되고, 이거 두 개만. 아, 나 이렇게 두면 되려나, 그냥? DPI를 좀더 만져볼게요. 이거를 순환을 하는 게 나을까? 이건 좀 전환은 별로인 것 같고, 위로, 아래로.
아, 살짝 좀 그래도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 제가 원래 1500을 썼었거든요. 그때 세대를 썼을 때. 1500. 1500. 2000. 3000. 1500. 이게 딱제 원래 썼던 거고. 2000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3000할때 2500을 맞춰야겠다. 이렇게 많이 쓰진 않으니까, 제가. 2500도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두고. 나머지는 다 봉인을 해두고. 프로필 이름 바꿀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프로필 이름을 못 바꾸는구나. 아쉽네, 이거는 좀. 1500으로 바꾸고,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색깔을, 팝업 효과. 아, 컬러 바뀌는 거구나. 호흡은 뭐야? 아, 좀 별로인 것 같지. 속도를 맨 마지막으로 낮추니까 호흡을 아예 안 하네요. 호흡을 아예 안 하네요. 이 정도면은 좀더 밝은 색으로 하는 게 눈에 띌것 같고, 노란색을 할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해놓고 표면 튜닝, 표면 튜닝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좀 어렵다.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호흡 효과 둘다끌수끌 수는 없나? 둘다 꺼야 하는구나. 너무 눈 아프다. 눈 너무 아픈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뭐죠? 이렇게도 설정을 할수 있구나. 다른 것도 있네요. 게임이 조명을 제어하도록 허용. 상향등 그래픽 활성화. 50.
DPI 조명 항상 켜기. 각도 스냅. 확인. 지금 다시 시작. 이거를 꺼야겠는데요? 잠시만. 컬러주기를 끄고. 아, 이거를 그냥 끕시다. 컬러 주기로 합시다. 네. 컬러 주기를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잠시만요. 스톡에서 뺄 수는 없나? 너무 늦다 이러면은 그냥 그냥 오버워치처럼 그냥 좀 빠르게, 그러니까 오버워치처럼 그냥 고정적으로 낼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좀 아쉽네요. 네, 없네요. 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홈.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장 메모리. 내장 메모리에 있는 이렇게 CG. 이거를 좀더 바꿀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네, 여기까지 로지텍. 네, 게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제 한번 게임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게임을 하는 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 네, 여기까지. 였습니다. TT 더블 PTV 마우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로로 길이 세로로 길어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무겁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마우스 포인트가 좀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G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프로필. 좀 헷갈린다, 그래도. 가운데 있는 게잘 뭔지 모르겠어요, 가운데 있는 게. 어쨌든 프로필 전환은 더 이상 그런 게 없는 거고, 오버워치 할 때는 제가 매크로를 잘안 쓰니까, 매크로를 안 쓰니까 아니면은 그거를 해볼까요? 한번 프로필 2를 만들어 가지고 1500, 2000, 2500. 아래로. 오, 와우. 이건 너무 좀. 800. 전환할당. 잠시만요. 이것도 한번 고쳐봐야겠다. 전원 할당은 뭐고 기본 할당은 뭐지? 아, 아하하하.
잠시만요. 이거 밑에 게더 이상은 생성이 안 되네요. 4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4가 안 나요. 4가 안 나오는데? 아씨. 와, 너무 힘들다. 800. 2100. 800짜리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왜? 네 번째. 아, 나 지금 뭐 하냐?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될것 같지. 2500. 2000. 1500. 800. 마지막 네 번째 할때 밑에 게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됐다. 이렇게 두고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더 이상 건들 게 없죠? 네. 건드릴 게 없어 보이냐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살짝 좀, 그니까, 뭐랄까. 레이저랑은 많이 다른 긴 해요. 레이저는 살짝 그래도 편하긴 편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힘드네요. 키보드를, 마우스를. 뭐, 키보드도 아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버튼이 많긴 한데, 이 버튼을 과연 다 내가 쓸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갑자기 생각이 들긴 한데. 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12,000. 와, 이거는. 12,000까지 쓰시는 분이 있나? 진짜? 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설명서도 있긴 한데, 이거는, 하진 않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